예비역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이 유튜버 구제역에 대한 의혹 폭로를 예고한 가운데 유튜버 구제역이 착취물을 보유했다는 보도까지 나와 여가부가 지원하겠다고 나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유튜버 구제역은 주작감별사 전국진과 함께 지난해 2월 찌양과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였던 A씨 간의 과거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찌양으로부터 5,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구속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구속되어 있는 유튜버 구제역을 향해 끊임없는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유튜버 이근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락실 커뮤니티에 구제역의 핸드폰을 통해 많은 범죄 증거 자료를 확보해 구제역과 김세희를 계속 고소, 고발하겠다라고 밝혔죠. 그러면서 정말 더러운 내용들이 많아서 토할 것 같지만 철저히 검토해서 김세희 감옥에 보내버리겠다라며 어제도 김세희를 추가 고소, 고발했다라고 예고했습니다. 예고와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구제역이 한 여성과 누워 찍은 셀카와 김세희 대표의 통화 녹음 파일, 매매 알선업자로 보이는 인물이 매매 가격과 매매 여성 사진을 안내하는 메신저 캡처 등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매매 알선업자로 보이는 인물과의 대화에서 보통 잠자리 들어가면 300스타트, 쇼팜 아니면 이와 여대 퀸 168 사사라는 여성의 사진이 오갔죠. 이와 더불어 유튜버 구제역의 휴대전화에 착취물이 들어있었다는 보도가 나와 여성가족부가 사실 여부를 파악해 삭제 지원과 피해자 보호에 나서겠다고 밝혀 주목받고 있기도 합니다. 김가로 여가부 대변인은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구제역의 휴대전화에서 착취물이 나왔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다라며 경찰청에서 관련 정보를 얻은 뒤 확인되면 삭제 지원과 피해 상담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이근이 폭로한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구제역에 대한 법적 처벌이 더 강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 미성년자 착취물이라니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구제역 진짜 구역질나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